지금부터 2024년 평택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MC 주민자치팀장 강정화입니다. 이간우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박수 치시고 환호하는 거 보니까는 이 평택시 주민자치가 얼마나 발달됐고, 그 다음에 이 선진 수준의 와인인지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큰 감동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긴 말씀 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어느 팀이 참여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팀 한 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그 팀은 잠깐 손을 흔들어 주시고 남의 팀은 열렬하게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경연대회지만 축제라는 것을 우리 같이 느끼고,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평택시가 하나가 된다는 우리 주민자치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 다음에 팽성읍. 그 다음에 송탄동.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 자리가 우리 축제의 장입니다. 서로 응원해주고, 우리 서로 이렇게 화합해주는 응원의 장이기 때문에 멋진 축제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대회를 준비하신 모든 시민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은 연습과 준비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 멋지고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오늘 12팀이 참가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25개 읍면동에서 12팀이 나왔으니까는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잘 하셨고 준비를 잘해서 선발돼 왔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오늘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영대회 참여가 단순한 경영 참여가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그런 방안의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빗대서 너무나 열정적이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에서 저도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고대하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의정활동 같이 할 수 있는 국회의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각 읍면동에서 갈고 닦은 실력들을 오늘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 주민자치회가 평택시 주민자치가 많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평택시 주민자치를 알리는 홍보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구 요청 평택 지회장님이신 서강호 심사위원님이십니다.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 합의로 결정됩니다. 선정된 1위팀은 6월 중에 개최될 제13회 경기도 주민자치의 문화경연대회에 참가할 Yeah!
감사합니다.